참나 상태를 굳이 말로 하자면 지금 I am 상태인데 지금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지금이요. 오직 지금. 예. 오직 여기. 어떤 정신적인 지점이죠. 여기. 거긴 나밖에 없어요. 남이 없어요. 나. 여기서 한 생각이 딱 일어나면 지금이 뭐가 돼요? 과거, 현재, 미래가 됩니다. 한 생각이 딱 일어나면은 시간의 흐름이 생겨요. 인식돼요. 여러분 마음에.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요. 여기 밖에 없었는데 한 생각이 딱 일어나면 앞뒤 전후 좌우가 나와요. 공간이 나와요. 여러분 마음에. 나밖에 없었는데 나와 남이 등장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원성 안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의식밖에 없어요. 물질은 이원성을 초월 못합니다. 정신만 이원성을 초월해요. 정신을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동서남북 속에서 헤매고 다니는 나와 남의 관계 속에서 헤매고 있는 여러분의 정신을 지금 여기 나에만 몰입하게 하면요. 그대로 이원성을 초월해버려요. 이게 간단한 방식이 몰라예요. 왜냐하면 몰라는 어떤 판단도 안 하고 있죠. 판단 중지에 들어가면 여러분 초월해버려요. 이원성이란 건 이거냐 이거냐를 고민해야 이원성의 세계인데 판단 중지에 들어가 버리면 그대로 초월입니다. 지금 여러분 눈 뜨고도 초월할 수 있어요. 뭔 얘기냐면 여러분 눈 뜨고 보면서 이거 저거 구별하고 계시죠? 그럼 이원성의 세계입니다. 눈 뜨고 보는데 통으로 몰라 해버리세요. 여기까지가 난지 어디까지가 난지 몰라. 전체가 나야 하는 느낌으로 통으로 몰라 해버리시면 분별만 안 하고 계시면 통 전체가 분별이 안 돼요. 이 전체 세계가. 이해되세요? 눈 뜨고 그대로 몰라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분별만 안 하고 시간의 흐름을 의식하지 않고 공간의 다양성을 의식하지 않고 나와 남이 분리됐다고 느끼지 않으시면서 계시면요. 그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참나가 각성돼 버려요. 드러납니다. 이거에 자유자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왜 해야 되냐? 열반에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시각각 깨어서 육바람이를 하려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법공을 왜냐? 법공을 자각하지 않으면 내가 현상계에서 올바로 대처할 수가 없잖아요. 현상계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나랑 다른 남이라고 생각하면서 육바라밀을 어떻게 합니까? 나랑 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하셔야지. 그러니까 유교 선비도 뭐라 그랬어요? 아까 천지가 나의 작용이라는 걸 알고 그 안에서 양심을 부리자는 거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법공과 구공은 양심 얘기는요.